대표님은 사람들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빙상에 있는
카페 첼시 김포읍에 있는데 한 2년 전에 2021년에 개장했다고 그러네. 뒤에 얕은 동산이 있고 집은 2층으로 꾸며져 있는데 티켓을 가볼까? 뒷동산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네. 약간 올라갔다 올까? 올라갔다 오죠. 이렇게 돼 있네. 야외 테이블도 있구나. 여름에는 조금 개웠는데 야외 테이블이 있는 거 보니까 동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동산이. 여기까지만 펜스 막아놨구나. 아, 뒤에 둘레길이 있네. 아, 이것도 와서 산책할 만하네. 이 둘레길은 개인 땅이 모이구나. 전체 출입 금지라고 써있구만. 아, 이게 개인 땅인가 봐. 눈이 어저께 밤에 눈이 와가지고 약간 미끄럽구만. 오늘 날씨는 구름 끼고 뭐 날씨는 지금 영하 2도인데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첼시 카페? 동쪽에 있는 얕은 동산을 한번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여기 아예 테이블도 좀 있구만. 연구를 잘 해놨긴 잘 해놨네. 겨울에도 이게 아예 피고 있네요. 이 소나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관상 소나무인가 본데.
산책을 일부 해도 되겠네. 주차장이구만. 바람은 뭐 거의 오늘 안 불어서 날이 차더라도 그런 대로 견디겠네. 약간 미끌거리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그냥 꽈당땅 떨어져.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 내부도 구경을 해봅시다. 빨간 전화박스도 있고, 전화기도 이렇게 있고, 다이얼, 옛날 다이얼. 전화는 걸 수 없게 되어 있구만. 여기 뭐라고 썼냐면, 킹스 크로스. 아이씨. 세인트 판그라스라고 써있네. 우체통도 있고, 직접 이거 쓰고, 로얄 메일이라고 했어. 이건 가지고 가나? 모르지. 총눈, 근위병, 모델 있구만. 근위병, 모델. 뭐, 이거 잡아진 줄. 이제 제끼랑 다 똑같구나. 아, 여기. 도자기 세트도 파는 데가 있구나. 가격대는 약간 높은 것 같구만. 가격대가 저기 디시 쪽이고, 아 그대 있구만. 2층을 한번 올라와 볼까? 도자기 그릇도 많이 제시되어 있네. 레스토룸 쪽에, 레스토룸 쪽에는 각종 그림이 제대로 되어 있네.
여기는 유명한 배우들 사진이 있구나. 2층 먼저 올라가 보지. 여기는 2층이구나. 꽃이 이쁘네. 그래서 약간은 설기가 이런 걸로.